네, 반갑습니다.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협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포항에 사시는 분들이 소문이 많이 나서 또 격려 차원에서 저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신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동화 같고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 같고 설마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지질학자들이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했고, 대한민국에는 광물이 종류는 많으나 양은 적기 때문에 기타 등등의 이유로 기초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안된 데에서 잘 살펴보지 않았죠. 자기 발 밑에 평소에 계속 다니던 그 길에 발 밑에 엄청난 양의 돌화석 매장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거기에는 엄청난 값비싼 금과 다이아몬드와 희귀 보석들 심지어 이제 앞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놀라운 광물 자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루비, 사파이, 에메랄드, 가넷, 토파즈, 스피니엘, 오, 기타 등등의 보석들, 귀한 희귀 보석들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궁금했는데 그냥 태적층에서 그냥 나오는 거였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생성되는가 그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했는데 말해주는 지질학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 동물 화석, 이것도 공룡 화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여러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눈이고요, 코고요. 이제 이쪽이 이제 콧구멍이 보일 거고요. 이것도 눈이겠죠? 아, 눈매가 살아있어요. 이 눈동자까지 돌아서기 딱 됐는데 자세히 보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콧구멍이 두개 살짝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모양이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 돌아서기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안까지 와 눈밑까지 살아있죠 이쁘게 살아있네요 천천히 코도 있고 네 그런데 이 특징 있죠 여기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 지난번에 머리 구조가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머리 구조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화강암 기본 규소 덩어리가 보이죠. 화강암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네. 음모도 보이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붉은 빛으로 이렇게 되면서 변해가는 상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 지난번에 제가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가 동물의 두뇌 같아 보인다라고 했죠. 예, 크기는 얘가 좀더 크지만 한두배 정도 크니까 크지만 얘가 두 배가 크게 1kg가 넘으니까 네, 여기에서 이 공룡과 이것의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얘랑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을 많이 받았고 이 다음 단계가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 날아가고, 코 날아가고, 이 부분 눈 날아가고, 이제 막 깎이면서, 파도에서 깎이면서 엄청나게 구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규산물이 묻으니까 노란색도 보이고, 하지만 속은 단단한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학적 근거가 현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몰랐고, 없었기 때문에 몰랐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자 이제 만화 영화 같은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죠. 이 공룡의 이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죠. 지금 결과는 이거였고 중간 단계가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나왔죠. 이렇게 그래야 이제 중간 단계를 계속 찾아내야 아하 화석이 탄소 유기물 죽은 시체가 화석이 되고 화석이 보석이 될 수 있구나. 그 과정이 디테일하게 1단계부터 100단계가 있겠죠. 요거는 어느 단계 한 절반 정도까지 진행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바짝거리는 것도 다르고요. 안에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한 연구 가치로서 보석이 변화되는 가치로서 보석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산업 전반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광물이 어떤 식으로 달라붙어서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낸다라는 그 결과물의 그 과정이 나타나겠죠. 과거에 이제 인체 해부도를 보는 것처럼 이거는 진짜 동물 화석의 해부도를 반 커팅되어 있고 완전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안에 내부를 디테일하게 이제 앞으로 더 현미경으로 보면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디테일한 게 나오는데 정말 눈이 살아있고 어떤 동물일까? 이건 기 같은데 기 같기도 한데 코가 코뿌리가 있는 걸 요 정도인 걸 봤을 때 어떤 동물일까요? 어떤 동물일까? 약간 뭐랄까 이쁘긴 한데 육식 동물은 아닌 것 같죠. 코가 길지도 않고 짧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리 되어 있으니까 생김새를 봤을 때 조금 이제 이쁜 동물 같아요. 이쁜 공룡이 되니까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있는 그런 공룡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이제 새로운 이제 이론이 아니라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즉, 동물 화석이 치안이 돼서 탄소물 유기물로 치안이 돼서 모든 동물은 다 탄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탄소 함량이 어느 정도 있고 이 동물이 갖고 있는 습성이나 특징들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다 고려되었을 때 크리스탈로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달라질 것이다 를 예측할 수 있죠. 여하튼 결과는 동물화석이 그 중에는 이제 공룡화석이 주로 보석에 기여를 하고 있다. 즉 동물화석이 보석이 된다. 보석은 동물이다. 동물화석이다 라는 것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아, 한 개 더 보너스 잠깐 요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어디까지 가나. 오, 예스. 다이아몬드 B 소리 나오네요. 9. 네, 9는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탄소 함량이 다 다르고 일반 석유는 아닌가 확실하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자, 요쪽 8, 9. 네, 그러니까 9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네요. 여기는 이제 다이아몬드 나오고, 네, 여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보석이 안 됐으니까 그냥 흙 그 상태로 그대로 익은 상태니까, 그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광물이 형성된 거는 알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